건물에 관해서 적어 있네요. 회원으로 외부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발량진의 책임자 수군 만호가 머물렀던 곳으로 수군 후 정박 장소이기도 하며 제주도를 왕래하던 사신들이 머물렀던 객사의 역할을 했다는 했으며 해남 일찍부터 제주의 관문으로 중요한 교통이었음을 한번 알려주고 있다. 달량진에 대는 1483년과 1552년도 1555년 세 차례 의부가 남해안 일대를 해안 침범하여서 막대피를 주었던 유명한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남해안의 해안 방어 체제의 중요성을 일궈주는 외변이었다. 이곳 달량진은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일궈준 역사적인 장소이자 호국정신 의미가 깊은 유적지를 할 수 있다. 이곳이 물이 들어차면 마치 바다에 다리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해남은 대표의 명성지로 잘 갖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다. 아, 여기가 참 좋아요. 완전 명승지네. 여기가 해남 해월로예요. 해월로. 이게 땅끝 마을이에요. 땅끝 마을. 그리고 땅 요새는 이제 요새는 이제 육교가 생겨서 이게 다리 건너면 완도가 땅끝이죠. 근데 육지의 끝은 해남이죠. 그리고 여기 이제 연육교가 생겨가지고 해남보다 더 땅끝은 완도. 저렇게 내려가서 갯벌도 있어요. 갯벌도 있어요. 한번 가보자. 저기에 더